뻔한 거 아니야? 어떻게 알았어? 그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? 진심 마지막 공. 뭐 하셨어? 그 보고 왔지. 봤어? 뭘? 안 봤어, 엑스룸? 안 봤는데? 안 봤어? 안 궁금해? 응. 안 봤어? 응. 진짜로? 거짓말. 엑스룸. 응. 그걸 안 봤다고? 응. 왜? 그냥. 안 궁금해서? 응. 안 궁금해, 그게? 응. 대단하네. 왜? 난 궁금해서 봤는데. 내가 관심 주고 있어, 항상. 고마워. 다행이다, 그래도. 나 너무 착한 것 같아. 맞아. 엑스룸도 안 보는 사람을. 아니 진짜 안 보는 나와의 기억을 있다니까. 추억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아니, 왜 걱정해야 되는 거야? 매도하지 마세요. 맞잖아. 이건 충분히 내가 하는데 되는 상황 아니야? 아니야. 그래서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아 그냥 어떤 사람 한 명이 오빠를 진짜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 만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. 근데 나는 아직도 오빠가 제일 멋있어. 마음. 응 진짜야. 선생님 저희 글램피디가 한 장만 더 주세요. 근데 있잖아. 응. 진짜 여기서 오빠를 제일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나지 않아? 응.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. 나는 막 오빠 나 너무 그때가 그리워 막 이런 거 하려고 했거든. 그리워? 응. 그래?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. 대체 오빠의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? 근데 뭔가 그 자유로움이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? 지팔지권이라는 말이 있어. 어. 나 오빠가 진짜 좋거든? 약간 지팔지권? 아닐까? 지팔 뭐라고? 그거는 지팔지권 몰라? 몰라. 지팔자 지가 꽃나고. 아 내가 팔자 꼴?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오빠 좋은 거 어떡해? 야 이런 느낌. 그리고 난 진짜 내가 더 좋아했다 생각해.